얼마 전 태풍 피해로 사상 초유의 가동 중단 사태를 맞은 포스코 포항제철소가 가동 재개에 들어갔지만 정상적인 철강제 생산까지는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포항제철소의 대부분의 물량을 의존하는 조선업계는 간신히 경기가 살아나는 상황에서 수급 차질로 건조 일정에 불똥이 튀진 않을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기혜 기자입니다.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시간당 최대 11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침수된 포스코 포항제철소. 침수로 정전돼 생산과 출하 등 모든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가동 중단 며칠 만에 쇳물을 녹여내는 고로는 가동을 재개했지만 용도에 맞게 철을 가공 생산하는 포스코 내 공장은 워낙 피해가 커 가동이 아직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철판이 선박 건조 비용의 20%를 차지하는 조선업계는 다행히 평균 두세 달치 작업량의 선박용 철판인 후판을 확보하기 때문에 당장 차질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포항제철소 생산량이 전체 선박용 철판의 절반을 차지해온 만큼 복구가 늦어질 경우 중장기적으로 선박용 철판은 수급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최근에서야 일감을 확보하고 정상화 궤도에 오른 부산 지역 조선소들은 포스코 피해로 행여 선박 건조 일정에 여파가 생기지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장기 동안 물에 잠겨 있다든지 이런 거 있을 경우에는 쇠표면, 철판 표면에 어떤 녹이 발생한다든지 염분이 있는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나중에 그런 처리 과정이 좀 시간이 더 걸려서 그런 것은 약간 우려는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침수로 인해 단기간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수급 불안에다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공급 안정성이 최우선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 같은 타기업에서 좀 생산량을 늘려주고 또 정부 차원에서 움직여서 중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좀 철강제를 긴급하게 수입해오는 등. 포스코 측은 포항 생산 공정 일부를 광양제철소로 옮겨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신히 살아나고 있던 부산 조선업계에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은 포스코 측의 신속한 대처와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지원 작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혜입니다.